리플렉션이라고 하는 제목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.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음악회의 기회를 가지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? 되돌아보는 것의 반대는 밖으로 쏟아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그리고 밖으로 쏟아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리고 누구나 하는 것이 말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무엇보다 일단 말을 멈추어야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. 즉, 말을 멈추는 것, 무언, 그리고 침묵.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것이 묵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.
Thank you.
Thank you.
Thank you.